제가 술을 마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제가 유일하게 풀 수 있는 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먹을 거였거든요. 금융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금융?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문화예술계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사실상 휴업 상태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 당시에 극단들도 많이 망해서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그때 같이 연극을 했었던 형들이 있었는데 극단 하나 만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한번 터뜨리자라는 식으로 다가와가지고 저한테 대출을 받아줄 수 있냐. 대출을 받아서 이제 빌려주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2천만 원이 3천만 원으로 바뀌었고 3천만 원이 갑자기 4천만 원이 됐고 안 돼. 1억이 조금 넘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빌려주고 갚는 것도 제가 갚고 지금은 잠수 탔어요. 지금은 잠수 탔어요. 그때부터 폭식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계속 냉장고에 손이 가더라고요. 거의 3개월 만에 10kg, 20kg는 금방 쪘고 결국에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125kg가 됐죠. 스트레스가 진짜... 이제 폭식으로 이어진 케이스인가 봐요. 사실 이게 마음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폭식으로 이게 혹사를 시키면 안 돼요. 그렇죠. 아, 연습실인가 본데, 그죠? 나왔어. 누구죠? 언제 끝나? 다 했어. 잠깐만. 나 배고파. 누구시지? 저는 호빈이 여자친구 박지유입니다. 저희가 2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직장인 뮤지컬 연출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 있던 직장인 배우였고 여주인공이었고 네, 만나게 됐죠. 아이고. 오, 되게 예쁘신데요? 네. 뭐 이쁘장하게 생겼었어요. 네. 근데 많이 달라졌거든요.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가로로 많이 달라졌어요. 가로? 자, 시켜 먹을 건데 고민을 했어. 메뉴는 같이 달라지셨나 봐요. 아이고, 그렇네. 네, 저 먹는 거 진짜 좋아요. 저 있으면 무조건 먹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안 사놓는데 호빈이는 이렇게 펼쳐놓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옆 사람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쵸. 미쳤다. 표정도 저도 나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네. 또 먹으면서. 아이고, 근데 두 분이 진짜 저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네요, 두 분이. 그냥 어르신 거 그래. 아니, 잡아. 논이는 꿀떡꿀떡 삼기면서 나한테만 왜 오래 씹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너 이거 다 먹으려고 그러지, 너가? 상대방이 오래 씹어야. 네가 다 먹으려고 그러지. 작전 좋은데요? 상대방이 씹는 도중에. 여자친구 먹을 때는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만 먹을 때보다 확연하게 편하죠. 잔소리를 하기 좀 약간 제 스스로가 저도 너무 많이 찌다 보니까 그냥 못한 게 있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옷도 안 맞기 시작하고 제가 제 얼굴을 보면 막 쪄가고 이러니까 그 순간부터는 저도 싫고 호빈이도 밉고 약간 너 때문이야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서로. 지효야. 선물이 하나 있는데. 뭐? 짜라란. 계속 먹을 거를 제공해 주시네. 네. 보통은 꽃다발 주지 않나요? 예. 네. 과자다발을. 어차피 주면 또 먹을 거잖아. 언니, 근데 호빈아. 이렇게 먹다가 죽을 수도 있어. 안 죽어. 진짜. 안 죽어. 아, 스트레스 주지 마, 진짜. 먹는 거 같다가. 아니, 결혼하기 전만 빼면 되잖아. 언제 하는데, 결혼? 곧 하겠지. 뭐 당연하게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냐, 무슨. 아, 저,
아, 저 약간 무서운스럽네요. 무서운데요? 예. 그러면 더 건강하게 생각을 하고 더 해야 되는데 계속 먹고 있잖아 지금. 나도 20kg 쪘고 호빈이 40kg 쪘어 지금. 만나고. 아니 스트레스 받아. 받으니까 먹어. 너가 맨날 먹지 말라 뭐 하라 돈 얘기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그래서 먹는다고? 당연하게 내가 이해할 거라고 보고 오는 거야 지금? 어? 당연하게 옆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어떤 모습이든 다 좋아. 다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 또 그만 좀 먹고! 그만 좀 먹고! 아 진짜 짜증나네 진짜. 근데 이제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미래 이제 건강이 네. 좀 아, 되죠. 중요하죠. 지우 씨랑 결혼 생각은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2년 뒤를 예상하고 있어요. 저는, 저 혼자는. 네, 네 지우 생각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스트레스 받으니까 먹어. 맞아요. 심리적인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해는 되지만 핑계로도 사실 보여요. 제 자신으로도 핑계를 대고 있고 사실. 그래서 사실 지금으로 생각하면 확신은 없다. 맞아요. 또 그래도 절제하는 모습도 또 중요하긴 하거든요, 네. 사실. 그렇죠, 그렇죠. 아, 마음대로 해야지, 마음대로. 아, 마음대로 하라고. 자, 어느 때보다도 저희가 기대가 큰데요. 또 어느 때보다도 걱정이 큽니다. 자, 과연 우리 식신 내 남자가 어떻게 달라질지. 자, 박호조 내 남자. 내미남 나와주세요. 오. 와. 오. 와. 여자친구분이신가봐요. 나오신다. 우와. 나오신다. 우와. 우와 여자. 우와. 우와 여자. 우와. 야. 이종국 씨. 예.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살 빼는 거라고 하셨죠. 야 이게. 연기를. 맹미남 덕분에. 이즈 시절 권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내 남자를 소개합니다. 야. 홍조 오빠! 야. 홍조 오빠! 야. 홍조 오빠! 홍조 오빠! 야. 홍조 오빠! 지금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현실 타격이 좀 오죠.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약간 삐에로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내 자신이 뭘까라는 생각도 해요. 야. 모자를... 아, 권상우 씨 모자를... 잠깐, 아, 저 모자는... 혹시 그 유명한 짤... 정서야! 한정서! 정서야! 한정서! 홍조 오빠! 아, 배우분들이셔서 그런 거 같은데. 아, 대단합니다. 우와!
죄송합니다. 와! 리즈는 돌아오는 거야! 리즈는 돌아오는 거야! 잠깐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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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을 많이 끼쳤는데요? 야, 되게 달라지셨어. 야, 진짜로. 와. 한눈에 봐도 알겠는 게, 내 남자가 건강해지니까 여자친구도 아, 맞아요. 함께 건강해졌어요. 네. 아니, 일단 두 분 먼저 인사를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식신, 노, 네. 풋, 남신, 아. 네, 내 남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식신, 곧 남신의 여자친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식이장애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식이장애라는 걸 이번 기회에 처음 알게 돼가지고 극복하기가 조금 많이 힘들었었는데 주변 분들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지금은 식단과 운동만 딱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와. 그것만으로도 뭐 충분히 지금 더, 네. 더 훨씬 멋져지실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그리고 여자친구분이 내 남자님이랑 같이 이렇게 또 나와주셨는데, 네. 두 분이 같이 다이어트를 하신 건가요? 네, 같이 저 운동 갈 때 헬스장 같이. 같이 하시고? 네, 같이 운동하고, 서로 식단 관리하고, 네, 서로 체중도 관리하면서, 서로 경쟁하듯이 다이어트를 좀, 네, 했습니다. 좋다. 네. 단백질 보충제. 제가 지금 대화를 다 나눠보기 전에 저희도 초조한데 체중부터 저희가 한번 확인. 아, 좋죠, 좋죠.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미남이 이제 내 남자를 만났을 때 네네. 체중이 127kg였어요. 오, 야. 과연 예. 맥미남을 만난 후에 체중이 몇일까요? 바로 올라가 주세요. 자, 너 일단 두 자릿수예요. 두 자릿수요? 야, 거의. 와, 지금. 127kg였는데 거의 30kg 빠지신 거죠? 빠지셨네요. 네. 와, 대단합니다. 지금 얼마 기간이 얼마 됐죠? 한 두 달 정도. 야, 두 달 만에 30kg면 진짜 많이 빠졌다. 야, 엄청난 건데. 부모님이 지금 바뀐 모습 보고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반응이 어떤가요? 일단 저희 어머니 스타일이 제가 이제 뚱뚱했을 때 네. 답답하다. 덥다, 습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세시네요, 세시네요. 네. 요즘 모임에 자주 나가세요. 오, 나가시는데 예. 영상 전화가 계속 와요. 아~ 그래서 우리 아들 봐라, 우리 아들 봐라, 약간 이러면서 내심 조금 뿌듯해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네. 자랑스러워 하시고. 네,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 내 남자의 주치 김영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살이 정말 많이 빠지셨는데 혹시 어떤 플랜으로 어떻게 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일단 내 남자가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만이 아닌 전신에 이제 근육통이나 관절통이 있을 정도로 체중에 의한 문제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방 흡입과 여유증 개선을 통해서 체형 조절을 도와드리고 살이 빠지면서 피부 처짐이 더 심해져서 눈 뜨는 것이 힘들어지는 그런 안검하수 상태가 있어서 눈매 교정을 통해서 눈을 또렷하게 하는 수술을 진행을 했고 예전에 사실 코 수술을 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코 수술할 때 그 안에 고어텍스라는 보형물이 들어있었는데 보형물 안쪽으로 이제 체액이 고여 있고 그게 장기간 지속됐을 때 염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는 과정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고어텍스를 제거하고 네. 새롭게 좀 수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한테는 진짜 은인이신 것 같아요. 네. 개선 전에 이제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렵기도 하고 뭐 조금 무섭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용기를 옆에서 많이 돋아 주셨고요. 살 쪘을 때 자신감, 자존감을 많이 잃었었는데 원장님 덕분에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사실
예전의 모습이나 이런 상담을 통해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짠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자신감 없고 또 몰래 뭔가를 먹으면서도 본인이 네. 죄책감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굉장히 짠했는데 이런 멋진 모습 된 걸 보면서 정말 저도 기분이 너무 좋고 흐뭇하고 앞으로도 이 모습 잘 유지할 수 있게 제가 옆에서도 도울 게 있으면 계속 돕고 네.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남자들의 몸과 마음, 인생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We will 맹미남! 맹미남!